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은 해마다 먼 바다로 밀려나는 역파도 현상, 이안유를 없애기 위해서 바다 밑에 모래를 부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모래 투입이 없어서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정기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파도가 백사장이 아니라 바다 쪽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70여 명이 순식간에 먼 바다로 밀려납니다. 수상구조대가 출동해 해수욕객들을 구해냅니다. 파도가 바다 쪽으로 밀려나는 이안유, 역파도 현상입니다. 헤엄치고 육상으로 들어올라니까 자기 수영 능력은 안 되고 물은 먼 바다로 빠른 속도에 의해서 아마 힘이 빠져가지고 지치면 이제 물에. 역파도는 바다 밑 땅이 굴곡져 있어 발생합니다. 때문에 부산 해운대구는 해마다 모래를 바닷속에 쏟아부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닷모래를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채굴 허가를 내주려면 거기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동의가 안된 상태라서 허가가 안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수욕객의 안전입니다. 모래 투입 작업이 꾸준히 진행된 몇년 동안 역파도 발생이 계속해서 줄어왔지만 모래 투입을 하지 못한 올해는 역파도 발생이 늘어날 것이 우려됩니다. 해운대구는 감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 역파도가 나타나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역파도에 휩쓸려도 무리하게 수영해 체력을 빼지 말고 대각선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하라고 설명했습니다. KNN 정경입니다.